처녀자리. 네, 맞아. 근데 처녀자도 사실은 성차별적인.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왜 얘기하죠? 그래도 원래 단어에 있는 거니까 그거야 뭐. 네. 네. 뭐 그러면 그 총각작 이러시면 되잖아요. 네. 여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. 우리나라 아직도. 맞아요. 네. 네. 도련이 아니면 뭐 또 외국에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너무 옛날부터 왔던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. 근데 어떻게 선호자고 신비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 네, 그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. 괜찮아. 네, 맞아요. 네. 부담이 있다는 거지. 네. 모든 게 의도. 네. 의도가 문제인 거지. 네. 그, 네. 네, 맞아요. 네. 그렇게 가면 네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아, 드림 플레이어 에디키 듣고 싶은데. 저도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기다려서. 트윈폴리오의 웨딩키. 네. 같이 불러볼까요? 이제 밤동이 더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두고 간 나만 가는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는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사가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무정한 새벽 종소리 행여나 아쉬움에 그리우는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은 내려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